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돈이 되는 책 읽기 두 번째 모임, 비타민 코코치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돈이 되는 걸 우리 한 거 맞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된다고 믿고 일단은 해봅시다. 저도 믿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돈이 들으면 들을수록 돈이 되는 책 읽기. 주문을 거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 간담한사로놀이의 조언대로 잠재의식에. 들으시는 분도 다 돈이 나중에 간증문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네요. 일단은 저부터 많이 벌고 싶네요. 그럼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 책춘왕 우리 코코치님은 워낙 유명하셔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책춘왕은 정말 절판도서나 또 정말 좋은 책인데 잘 알려지지 않거나 이런 책들을 그 책들의 좋은 어떤 정치의 정수들을 저희가 좀 찾아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리고 배워가는 책 추천해주는 남자 약자 책추남입니다. 귀에 쏙쏙 박혀서. 저는 절판책 매니아 곰돌이 코치입니다. 뭔가 저도 한 문장으로 나타내야 되나요? 저는 이 모임의 활력사가 될 비타민 코치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도서는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는 있다. 이것도 사실 간담한 사원놀이 책이고요. 원래는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던 책은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 가지고 그래도 좀 더 구하기 쉬운 책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소설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더 보기가 쉬워요. 좀 읽기가 쉽고 감정이입도 좀 빠르고 보통 이제 다른 간담화선놀이 책들은 소설적인 개념보다는 뭔가 알려주는 방법론에 대해서 더 집중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소설 형식으로 좀 더 재밌게 풀어나가면서도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경영 지식들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코치님 몇 장 적어 오신 거예요? 근데 나이가 20대 아닌데도 필기를 하고 있네? 더 적어야 돼. 기존에 옛날에 쓰다가 솔직히 안 쓴 지 좀 오래됐었어요. 블로그 하면서부터는 온라인으로 쓰니까. 근데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쓰니까 느낌도 확실히 다르고 이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종이로 좀 써올 생각입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하셨네요.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죠. 수능 공부하듯이 이렇게 열심히 블로그는 잘 안 들어가게 돼요. 생각보다 이게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많이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1년에 몇 번 안 보게 돼서 그런 면이 있죠. 이 책은 앞으로 갖고 다니면서 이 책을 볼 때 필요한 부분만 적어놓은 거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그렇게 멋지게 소설로 풀었나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제 시선에서는 사업을 보통은 돈을 잘 버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돈을 벌어서 이제 많은 큰 돈을 벌면 이제 끝이다라는 그런 느낌의 책들이 많잖아요.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잘 없는데 이 책에서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 이후에 발생하는 또 그냥 사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의 변화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책에서 나와요. 이 간담화선놀이가 이 책의 취지를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가정과 사업 모두 균형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한 1만 명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기업을 키워냈고 그걸 컨설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비슷한 패턴을 많이 발견했고 그리고 항상 이런 비슷한 패턴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거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스토리로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머릿속에 각인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일부러 소설 형식으로 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참신한 게 많았고,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을 때 어떻게 사업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때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좀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떠올리고 나서 사업을 보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고, 분명히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과 다짐을 했는데, 간혹 이제 제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할 때를 보면 저도 똑같은 이런 문제를 겪게 되더라고요. 이건 참 신기한데, 그 주변에 이제 다시 제 주변에도 팀원들이 있는데, 팀원들도 수익이 막 급격하게 갑자기 늘어나면 이런 비슷한 현상들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어려움을 겪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책은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보통 그 돈 많이 벌어라 이런 형식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많이 줘가지고 제 입장에선 되게 좋았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진 책이죠. 저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과서로 끼고 봐야 될 책 중에 하나로, 저는 경영학과를 석사까지 다 마쳤는데도 간다마소리놀이랑 똑같이 생각할 때 실전에서 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가는 그런, 혹은 뭐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에 간다거나, 그것도 사실은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 같고는 안 되고 따로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한데, 이 책들, 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영학 사용설명서라는 책하고 피터 드러커가 직장생활을 한다면은 일본 사람이도 정리한 만화책, 앞에는 그 프리첼 창업자가 여러 사업을 경험하고 나가지고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건 아니다라고 정리한 책인데, 피터 드러커의 내용이 너무 잘 들어가 있어서 두 권, 그리고 우리 곰돌이 코코치님 때문에 알게 된 이 간다마사놀이, 이런 몇몇으로 재구성되는 경영학과가 다 MBA 과정이 다시 출연해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대기업에 취업해서 할 것이 아니라면은.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생전 처음 봤어요. 이 성장기는 정말 수도 없이 봤는데, 경영학과 다니면서 이걸 갖다가 어떤 개인적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이의 문제, 그 부인과의 문제,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여성 문제가, 여성 혹은 여자에겐 남자가, 남자에겐 여자가 만들어지는 그때, 그리고 그것이 2주 동안 그 유혹을 피하면 로맨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까지 패턴화를 한 거를 일일이 이걸 소설로 다 정해놓은 걸 보고, 어떻게 이런 책이 절판이 될까? 역시 절판이 되는구나, 좋은 책은. 제가 경영서를 별로 읽어보지 않아서 이게 특이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가족하고 경영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나오잖아요. 둘이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아예 회사를 이제 생명체, 유기적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이 되게 저는 신선했는데, 이런 가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를 다른 경영서들이 많이 얘기를 하나요? 이거는 영어로 한마디로 never? 제가 읽어본 한 해는 없어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본 경영학 책 중에는 이런 책은 잘 없었고, 제가 그래도 비슷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은 하나 있는데, 이거랑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색다른 경영학 이야기라고, 그것도 아마 절판책일 겁니다. 이게 그것도 책 구하기 힘들죠. 정말 왜 다 이렇게 구하기가. 근데 그 책을 보면은 그분은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이 벤처까지 다 해본 분인데, 임허규라는 분일 거예요. 그분도 되게 간다마선우리랑 비슷하게 그런 다양한 직군을 하다가 소설도 쓰세요. 지금은 활동을 하시는 걸 잘 모르겠는데, 그 책도 보면은 처음에 벤처를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대기업까지, 그런 아주 정교한 기업까지 가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해줘요. 자, 우리 방송 내보내기 전에 빨리 구해야겠네요. 또 방송 나가면은 책이 더 절판으로 해서. 방송은 내일 올려주세요. 근데 이거는 원래 구하기 힘든 책이라서 똑같을 거예요.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저도 찾다가 저도 중고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이 책. 또 그럼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그 바다? 있긴 한데 가격이 또 세네요. 가격이 또 높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싸게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책들은 다 너무 비싸니까. 네. 그래서 보통 재본을 많이 떴죠. 그래서 저도 이거는 그냥 재본으로 떴는데. 이 책도 보면은, 그분도 이미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기업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요. 벤처랑 중소기업이랑 대기업까지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 디테일한 스토리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긴 해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다른 경영학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 책은 저는 이 책을 더 좋아하는 게 저는 법칙과 패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이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간다마 선우리라는 사람은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패턴을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되니까 먼저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도 내가 지금 여기에 봉착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 패턴이나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제대로 된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거의 도제식으로 잘 안 나오죠? 그런 정보 잘 안 나오죠. 밖으로 잘 안 나오죠. 예, 드물어요. 저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도입기, 성장기, 쇠퇴기 이거는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 경영학교 교과서나 아니면 그 뭐라고 그러죠? 갭을 뛰어넘는 걸 뭐라고 잊어버렸다. 그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도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구에서 많이 도왔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그 각 시기마다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책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그냥 그 네 단계의 성장 구간을 말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장기가 아니고 성숙기가 이제 어느 정도 레드오션이 돼가는 시기라고 봤을 때 보통은 이제 등을 돌리잖아요. 여기 먼저 기존의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이제 다 먹고 있지 이제 새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성숙기에서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게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사실 제로 창업에서도 말했던 신구축이랑 같은 논리인 건데 이거를 오히려 안정화되어 있는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그런 시스템에서 하나 조금 격가지를 흐름을 다르게 하면 된다는 거니까 심리적인 좀 어떤 부담감도 좀 줄으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면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 그래프를 갖고 와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되게 좋았고 뒤에 나중에 이제 가정하고 회사 직원들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여기다 다 적용을 시킨다는 게 너무 신박한 거예요. 언제 회사에 반란이 일어나는지, 뭐 경제 캐시플로우의 문제가 언제 일어나는지, 가정에서는 언제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는지. 근데 이 사람이 마케터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이걸 읽다 보면은 심층 심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보면 이분이 심리학 상담 자격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심리 컨설턴트기도 하는데 엄청나요 진짜. 그걸 그냥 경영학적이고 그냥 되게 딱딱한 어떤 법칙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이해를 하고 감정을 이해를 하고 이런 걸 어떻게 적용했을 때 그걸 잘 풀어져 나갈 수 있는지 아주 깊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통합해서 네. 경영 이런 책은 그래도 거의 존재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사업과 돈 버는 이야기와 회사의 어떤 주로 객관적으로 그냥 캐즘을 어떻게 뛰어넘고 뭐 이런 건 되게 롱테일의 법칙이 어떻고 이런 건 많지만 사업이 진짜 이런 패턴을 그린다. 거기에 역동적으로 회사 안에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 가정엔 이런 게 이렇게 묘사해놓은 책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비타민 코코치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도 사실 저는 계속 주변에 유튜브 하라고 자꾸 권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전혀 못 알아보셨지만 우리 또 김승호 회장님과 이제 하루 만에 유튜브 전략가 되기 저희가 하루 만에 유튜버 되기 하루 만에 유튜브 전략가 되기도 저희가 같이 또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떤 분들은 벌써 그래요. 북튜버가 되는 거나 유튜버가 되는 건 너무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면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퍼져 오히려 사실 더 성숙기로 이제 막 진입하는 느낌이고 책을 한다고 해도 너무나 다른 패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북튜버가 특히 된다는 거는 저는 저에게 들려주려고 하고 저에게는 북 메디테이션이 되는 거고 제 딸아이 책추녀 우리 5살 딸한테는 아빠가 아 저런 생각을 하고 사셨구나 하고 어떤 유산이 되는 거고 또 듣는 분들에게도 또 나름 유익하기 때문에 또 안 들어서 또 안 들어주시면은 그냥 나로서 이미 족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수많은 북튜버들이 얼마든지 계속 나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수록 출판업이 오히려 다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출판사들하고도 왜냐면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타겟 마케팅이 필요하고 북튜버들은 또 이걸 하게 됐을 때 저작권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서로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이런 서적도 새로 살려낼 수도 있고 책추남을 통해서는 절대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이 또 두 번이나 절판됐던 책이 품절됐던 책이 다시 살아서 베스트 1위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면에서 간담 아사노리의 그런 이론들은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과 이런 주변 환경까지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 진짜 원론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냥 방법론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은 기업 최강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런 가족이나 이런 거는 배제하고 진짜 기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지 그런 이제 방법론이 딱딱딱딱딱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약간 두리뭉실이라고 해야 되나 주변 환경까지 다 이해를 하려면 이런 이 책을 한번 보시고 그냥 진짜 지금 기업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기업 최강의 전략을 보시면 좀 답이 풀리는 지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전례사고를 같이 붙여서 책을 읽어보시면 이게 기업 최강의 전략이 좀 앞에 나온 책이라 가지고 이 전례사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이론이 완전히 접목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기업 최강의 전략이 그 전에 쓴 책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또 실전적으로 어떻게 하게끔 질문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질문을 따라가면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좀 쉽게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실전적으로 빨리빨리 뭔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럼 물론 기업을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자기 것을 창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럼 가장 첫 번째 입문서로는 제로 창업이 돼야 할까요? 제로 창업은 간담화상으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자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간담화선우리의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는 있다. 이게 원래 원제는 성공자의 고백이라고 해서 네네.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성공 이후에 어두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렇죠. 잘 다루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업 최강의 전략이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이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독서법에 관해서는 돈과 영어의 돈과 영어의 비상식적인 네네. 법칙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가지를 쳐가면서 읽어내면 나무 숲에서부터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전례사고는 꼭 읽어. 전례사고는 그냥 그거는 사고법. 네, 사고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알고 모르고에 저는 되게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전 전례사고를 보고 나서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한 10번 이상을 막 엄청 봤었어요. 뭐 이거 한 번 또 하죠 뭐. 책만 네. 구하시면. 네. 근데 책값이 비싸네. 네, 원래는 되게 쌌는데 네. 너무 쌌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너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좋은 책 아마 비슷할 거예요.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안 보여지고 혼자 보고 뛰어난 책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기업 최강의 전략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거는 뇌과학이랑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 놓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뇌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사고법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니까 되게 쉽게 저는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뇌과학적인 정보들도 지식도 되게 많이 쌓게 되고 특히 저도 이제 그런 뭐 통찰력 게임이라든지 사람들 상담해주고 이런 거 하면서 뱀의 뇌에 말을 걸지 마라 혹시 책 파충이 알죠? 네네네네 그 책이랑 다 이 전례사고랑 다 연결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재밌어졌어요.
예, 원래는 기업 최강의 전략을 봤을 때는 아 이거 무조건 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재밌게 또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또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고법으로 하면 되게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게 맞아요. 만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짜낼 때 보통은 사람들은 아이디어 짜낼 때 막 어떻게든 짜내야 돼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매각적으로 봤을 때 이건 되게 안 좋은 방식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저는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져야 더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고 그렇게 돼야 오래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지금 오늘 전내 사고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제 순간대로 가요. 다시 한번 일로 돌아와서 자, 이 전내 사고 때 우리 또 한번 얘기를 하기 정말 좋은 책이고 저도 절적으로 동의하고 전내 사고 이거 지금 2010년 판이잖아요. 야, 근데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좀 아껴놓읍시다 전내사고는. 네. 우리 전내사고 할 때도 멋지게 한번 그때 한번 좀 풀어내보도록 하죠 전내사고. 우리 비타민 코코치님만 잘 구하세요 전내사고. 네. 아 빌릴 수 있겠구나. 네 그냥 제가 곰돌이 코코치님한테 빌리면 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저는 맨 처음에 우리 캡틴 코코치님하고 곰돌이 코코치님 다 얘기했던 거에 또 공감을 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대부분의 뭐 자기개발서들을 보면은 이 지금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는 있다 챕터로 따지면 챕터 1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이 챕터 1 내용을 한 권 분량으로 쭉 하다가 The End가 되는데 저도 사실 챕터 1 보고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여기서부터 이 다쿠와 유키코의 작은 성공은 이제부터 펼쳐질 인생 이야기의 서막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투비 컨티뉴가 더 나오는 거예요. 영화로 따지면 이제 막 엔딩 크레딧 나오고 등장인물 나와서 와 박수치고 끝 해야 되는데 뒤에 이제 막 그 쿠키 짤이라 해야 되나요? 쿠키 영상이 나오면서 뒤에 더 있어 하면서 다음 시즌 2 막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플로우 역할밖에 안 하죠. 뒤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뒤로. 그래서 체스터 2를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가정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경영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정에 대해서도 되게 본질적인 그런 의문들? 질문들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근데 되게 뼈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결혼도 안 해봤는데? 결혼을 안 했어도 가족 관계, 자식 관계만이 아니라 뭐 형제나 이게 가족, 뭐 부모 다 관련이 돼 적용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경영에서 회사에서 풀리지 않으면 이거를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한테 폭력을 하게 되고 언어 폭력을 뭐 하게 되고 그게 또 자식한테도 넘어가고 그게 이제 학급으로 가면 학우들한테 가고 한다는 게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한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집도 이런 과정이 없지 않았겠다. 그리고 나도 이래서 잘 안 되는 거를 집에 가서 푼 적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되게 아팠어요. 읽으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뛰어난데 저는 사실 저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이런 책은 전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거죠.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비즈니스 사이클을 잘 주시하고 있으면 여자 문제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있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영자에게 바람을 피우는 시기가 있네. 경영자를 수천 명 만나다 보면 똑같은 패턴이 보이기 마련이지. 대체로 경영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시기는 성장기의 전반이네. 성장기의 전반에 경영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는 어느 비즈니스 책에도 쓰여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다쿠는 흥미진진한 표현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성장기의 전반에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영웅이 여자를 탐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 성적 에너지와 창조적 에너지의 근원은 똑같네. 생각해보면 사랑을 하기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즉 창조성을 발휘하면 그와 동시에 성적 에너지도 높아진다는 뜻이네. 자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 성욕이 높아지지 않나? 대단한 통찰이고 영웅은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네. 그런데 그 원리가 부부관계에서는 오히려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창조성을 발휘할 때, 즉 회사가 성장의 길을 걷고 있을 때는 남편의 성적 에너지가 높아지네. 그런데 그때 아내의 마음은 부정적 방향을 향하고 있지. 남편의 성공을 질투하는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섹스를 요구했을 때 아내가 몇 번 거절하면
남편은 성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네. 이러면서 이게 불륜이 막 일어나는 것까지 쫙 다 적어놓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고 그때쯤 되면은 가까운 곳에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신기하게도 그때가 되면 여자가 나타나면 왜냐면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마음속에 또아리를 뚫고 있는 분노가 똑같은 문제를 껴안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자석에 이끌리듯이 마음의 문제가 있는 남녀가 만나는 걸세. 그러나 남자는 섹스를 통해서 여자에게 분노나 원하는 에너지를 안겨줄 뿐이고 여자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한때는 뜨겁게 타오르지만 결국 매너리즘에 빠져서 헤어지게 된다는. 이 적나라한 얘기는 이 소설 자체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됐다고 얘기를 네. 하죠. 이것까지는 네.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그 간다마사노리랑 같이 책을 쓰고 활동을 하신 분도 결국에는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엄청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많고 좀 더 이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주인공이 바람을 피우는데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한 걸세. 비전 심리학의 창시자 처크 스페노자 박사에 따르면 이건 아예 한국에 번역서도 안 들어와 있어요. 새로 나타난 여자의 유혹을 거부하면 그 여자와 똑같은 매력적인 부분이 부부 사이에 나타난다고 하더군. 그것도 2주일 이내에.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쉽사리 새로운 여자에게 빠지게 되네. 그러면 삼각관계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게 되고 사업도 가정도 흔들리게 되지. 무서운 통찰. 이런 거 아는 것과 모른다는 게 뭐 이 남자의 마음이 변하고 여자의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 이런 패턴을 그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보면 이렇게 관찰해보면 성공하는 모습은 정말 각자 다른데 망하는 패턴은 진짜 비슷비슷한 정말 비슷. 나는 이제 색출하면서 그거를 에고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셀프게임과 미우노리 새끼의 게임과 백조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나폴레옹 힐의 그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고 해서 Grow and Rich 라고 해서 진짜 유명한 나폴레옹 힐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장에 보면 성에너지라는 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포드 자동차나 이럴 때 40대에 부부관계가 좋았을 때 안정적 부부관계에서 이 성에너지가 증폭이 되면서 밖으로 창조력을 아주 폭발적으로 해내는 시간이라고 그 성에너지를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배울 데가 없어.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책에서 그 부분이 되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 책 읽었어요? 네, 딱 그 부분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 성에너지가 되게 강력한데 그거를 원동력으로 삼으라는 거를 저는 그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함부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인데 거기 책에 나온 대로 확실히 성공한 사람들 중에 성욕이 강한 사람이 많고 그걸 잘 활용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 업무적인 에너지로 돌릴 수 있을까를 그때 그 책 읽고 좀 많이 고민은 했었는데 적용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이토 히토리에도 그 얘기를 영웅은 색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창조력하고 성은 완전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과 돈이 창조력하고 돈도 지금 엄청난 창조를 해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나오는데 거기에 관한 거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 중에서 놓아버림에도 그 얘기를 나와. 저는 오르가슴이라는 단어도 옛날에 너무 한국의 사회가 막 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봤는데 오르가슴에도 육체적 오르가슴이 있지만 정신적 오르가슴, 영적 오르가슴이 있다고 그래서 최상의 에너지 단계 그리고 많은 우리가 아는 이름은 주로 프로이트나 융이나 아들러밖에 없지만 사실 어둠 속에 또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빌헬름 라헤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거의 천재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이제 이걸 오르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성 에너지에 관해서. 그러면서 그거를 다루어가는 얘기들을 쭉 해나가거나 아니면 또 동양의 탄트라 아니면은 저기 중국의 황제내경에서 뭐 방중술 이런 얘기들이 아 우리 너무 야해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인 성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다룰까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을 하죠. 근데 그 얘기까지 여기서 다루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다쿠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다쿠라는 주인공의 멘토죠.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간자키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에 성공을 해서 잘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 간자키라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패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쭉 가다 보면 이제 다쿠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같이 동업을 하는 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료라는 사람이
아, 패턴을, 왜 자꾸 패턴을 이야기하냐고.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실에서 돈을 더 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간자키가 이야기를 하는, 왜 패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잠깐 앞에 소개가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많이 와닿는, 저는 패턴쟁이니까. 패턴을 되게 좋아해요. 왜 저도 패턴을 좋아하는지가 잘 몰랐어요. 저 트레이닝마저 패턴 트레이닝 기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 그나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간자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패턴을 보지 못하면 패턴에 목막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 패턴을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답변도, 패턴에서 빠져나오려면 패턴을 알면 된다. 이렇게 아는 순간 그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패턴이 예외적인 그런 상황도 많고, 그런 예외적인 위험성도 당연히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패턴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되지만, 특히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왜 패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예외적인 위험성보다 패턴을 알고 그걸 활용하는 게 위험도가 훨씬, 패턴을 몰라서 농락당하는 위험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와닿고, 저도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이 방안을 계속 짜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걸 만약에 몰랐다면, 저도 막 사업이 막 잘 되고 이러면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이 많이 가요. 근데 그런 것을 그냥 온전히 내 욕망이라고 생각이 들면, 뭐 무슨 고피 풀린 망아지인 건데, 이런 책들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잘못 길을 가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패턴을, 그래서 더 패턴을 좀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보면 답까지 주잖아요. 방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 다시 그 가정의 문제가 되면, 이 다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답변까지 주잖아요. 부부가 다시 마주보고 인연을 강하게 만든 경우에는 새로운 연인과는 헤어지게 되네. 신기하게도 부부가 서로를 마주보자마자 새로 나타난 연인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 그와 반대로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여자와 재혼하면 예전의 남자 아내와 걸었던 길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지. 이것도 스페인자노 박사의 말이지만, 남녀관계는 처음에 낭만으로 불타오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주도권 분쟁으로 발전하고, 그 이후 지금 자네가 경험하고 있는 데드존이라는 유착기간이 찾아오지. 이 데드존만 빠져나가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끼리 만드는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지만, 그것을 모르는 가정은 혼란에 빠지게 되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고 포기해야만 비로소 가족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걸세. 사회적 성공과 연애 에너지가 이렇게까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니,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들이 패턴을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패턴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를 제가 굉장히 무섭게 경험한 게 Family Constellation, Organization Constellation, 가족 세우기나 조직 세우기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독일의 그 선교사였던 분이 이걸 개발을 했는데, 가족이나 조직의 멤버들을 그대로 이렇게 자리에 세워요. 주변이 둘러있고, 그러면 그 Constellation, 그 배치된 모습만 보고도 거기에 있는 조직에 있는, 가족에 있는 문제를 다 봐내요. 그걸 보고, 와, 이게 장이라는 게 있구나. 무의식 레벨에서의 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를 그때 되게 많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었거든요. 2006년에 처음 봤을 때는,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었는데, 직접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무서울 정도로 그 무의식 상태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 필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거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여간 엄청나요, 이런 것들을 정말 얘기하는. 정말.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낀, 든 생각이, 사업을 시작하고 안정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매출, 원하는 매출을 달성하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뭐 자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직원은 뭐 10인 이하로 이제 두게 됐다면, 이 책을 곁에 두고 계속 경계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가정이 있다면. 이게 단순히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문제가, 그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게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부부끼리 불화가 생기면 애들이 이제 착한 아이가 되거나 나쁜 아이가 된다고 나오는데, 저도 사실 뭐 뒤에 나오는 회사에서 직원이 병에 걸리고 아픈 것도 그렇고, 여기 애들이 아픈 것도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만 저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둘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메비우스 띠처럼 돌아가지고 희생자가 나오면서 경고를 보낸다는 게 약간 무섭기도 하면서도, 아 이거는 진짜 꼭 옆에 두고 뭔가 이런 시그널이 왔을 때, 사인이 왔을 때 계속 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약간 나는 지금 되게 내 상황이 좋아.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외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도 본인도 위화감을 느끼고 있지만 계속 약간 외면한단 말이에요. 간자키가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도 전화를 갑자기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사인들을 지금 봐도 사실 또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옆에 두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꺼내서 내가 어디쯤 왔는지, 무시하고 있는 건 없는지 좀 봐야 하는, 그 약간 옆에 지침서라 해야 될까요? 경계를 하게 해주는 책으로. 제가 볼 때는 또 분기별이나 얘기하신 대로 분기별이나 한 1년 정도 혼자 읽어서는 또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미리 가본 사람, 또 겪고 있는 사람, 겪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매번 토론을 정기적으로 해본다면 그걸 잘 집단지성을 모아서 그것들을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또 이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간자키가 다쿠의 주인공한테 자꾸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이유가 제일 끝에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 하면은 이게 결말을 다 말해주는 스포를 유출하는 거라서 이거는 결국 이제 네, 뭐 직접 읽어보셔서 답을 발견하시면 좋겠지만, 간자키가 사업을 키워나갈 때는 이런 패턴을 모르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문제가 되게 컸던 건데, 이 책을 보면 결국 우리가 결국 마주해야 돼.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이런 패턴 속에 저는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히 이런 걸 모르고 피해가 되게 커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책, 작은 책 한 권이지만 이 책에서 나오는 간접 경험의 그런 가이드맵을 하나 한 번 그냥 인지만 한 것으로도 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떠오르는 건 제가 20대 초반에 아직도 가지 않은 길,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스카펙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보고 나서 그냥 그때 영풍문고에서 봤었나? 그 매대 위에서 봤다가 지나갔다가 또 어떤 세월이 좀 흘러서 그걸 봤는데, 아, 내가 겪어야 할 문제들이 거기 다, 이미. 근데 나는 그때 그걸 못 알아봤고, 그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나 혼자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런 문제들을 겪은 패턴화된 문제들이 너무 많고, 해결 방법도 이미 다 알려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몰라서. 어떤 면에서는 또 어느 정도는 자기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겪을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제 곧 여기 섹션에 소개하려고 하는 게, 저는 사실 문학을 중학교 때 하도 두드려 맞으면서 독후감 써가지고 헤르만 헤세하면 이가 갈리거든요. 술바퀴 밑에서 지화사랑 데미안 정말 싫었어요. 무조건 억지로 쥐어 짜면서 뭐랄까, 문학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번에 다른 독서에서 시타르타를,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읽었는데, 와우. 정말 훌륭한 그 노벨 문학상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 이게 문학가의 힘이라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문학의 힘은 스토리. 저는 이 간다 마사노리가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소설을 쓰는 이유도 소설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도 봐서 완전히 스토리가 얼마나 무섭게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 스토리를 다룰 줄 아는 그 문학가들이 왜 작가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평가하는지를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감각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이 위대한 것들을, 너무 경외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좋게 받아야 되는데 하도 두드려 맞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영웅의 여정을 계속 지나가거든요, 사람은.
조세 캠벨이 발견한 우리 모두는 영웅의 여정을 간다. 미운 우리가 백조가 되는 것처럼. 근데 작가들도 되게 재밌어요. 파울로 코엘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든가 이 사람들이 되게 심한 우울증을 겪어요. 주기적으로. 근데 그거를 겪고 나올 때마다 위대한 작품 하나씩이 나와요. 항상 그 일상의 세계에서 새로운 뭐 해리포터에서는 부엉이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간달프가 나타나가지고 모험의 세계로 이끌듯이 이게 작품 세계에서 똑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시련을 겪어가지고 우울해야지 바닥에서 이것을 변형시켜서 나왔을 때 그 스토리를 갖고 귀환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성배를 찾는 거고 그게 엑스칼리버를 찾는 여행이 되는 건데 이 소설가들이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에 의해서 그걸 찾고 돌아오는 이게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라고 계속 살아간 그 이야기를 갖고 돌아오는 그래서 세르만에서도 끊임없는 영웅의 여정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간다마사노리도 그렇고 간다마사노리가 얘기했듯이 회사도 이 영웅의 여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겪어나가는 것 같아요. 시련과 어려움, 그게 뭐 직원의 반란이 됐던, 캐시후어의 어려움이 됐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의 문제가 됐던 이게 계속 나타나고 그것들 속에서 진짜 너의 모습은 뭐니? 네 개인적으로 아니면 네 회사도 네 회사의 본연의 목적이 뭐니? 모습이 뭐니를 끊임없는 그 패턴이 영웅의 여정의 패턴이 계속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해내면 계속 비셔스 사이클로 애곡기 이런 게 왜냐면 다들 이렇게 하거든요. 나만 당하는 문제인 줄 알고 있고 대부분 뭐 내가 잘못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커다란 집단의식이나 무의식 세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는 거는 대부분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너무나 비슷하게 펼쳐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잖아요. 보통엔 저도 사실 난관을 겪고 다 난관을 겪고 계신데 난관을 보통 겪으면 아 나는 너무 불행하다 아니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약간 이제 비관으로 가게 되고 스스로 자책하기 바빠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다쿠나 아니면 그 간자키? 네, 간자키가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에는 이런 난관은 너한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어려움이 결국에는 뭘 찾게 해주는 거냐면 너 안에 이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난관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난관을 겪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를 막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할 필요가 아니라 누구나 내 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도 다 있다라는 거. 사실 그렇죠? 이미 잘 알려져 있다는 거. 네. 내가 몰라서 어려운 거지. 이미 길은 굉장히 많다. 이미 길은 굉장히 많고 다 나와 있다. 이게 제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 저는 여드름이 되게 심한 사람이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여드름으로. 결국에는 부모님이 저보고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여드름이 진짜 심하게 나가지고, 아니,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드름을 어떻게 고치고 싶은데, 그냥 부모님이 옛날 부모님들 세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심하니까 너는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냥 수긍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 인생 자체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이걸 극복하고 싶어서 생물학을 사실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 여드름의 원리를 되게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 실패를 해가지고 한 28, 29까지 계속 정말 심하게 났었어요. 정말 심하게 나다가 제가 이제 책 찾는 걸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절판책의 매니아가 되면서 막 찾다 보니까 여드름 책 한 권을 찾았어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저희가 딱 2, 3개월 안에 여드름을 다 고쳤거든요. 제가 그때 그 약 이름을 듣고 적은 날짜로 까먹어서 안 그래도 여쭤보려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 책이 근데 98년도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여드름을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98년도에 이미 제 나이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되게 어린 나이에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 답이 다 적혀 있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패턴은 되게 단순해요. 여드름이라는 게 여드름 뿌리뽑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냥 너무 단순해요. 여드름을 고치는 방법은 근데 이제 그런 경제적인
그런 돈도 많이 얽혀있고, 그 의학계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그냥 독자니까, 그냥 절판책 매니아로서 되게 단순한 패턴으로 진행되는데, 그걸 잘 안 알려준다, 제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도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모른다. 안 알려주니까 이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식도 아마 되게 여드름이 많이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갑으로 물려주셔야겠네, 갑으로.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알게 되는 순간 제가 여드름에서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 알고 모르고의 차이? 그리고 이 작은 지식의 차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스페노자? 그런 사람의 한마디가 인생을 되게 다르게. 저는 이 여드름이 고쳐지고 나서 갑자기 자신감도 오르고 자존감도 오르고 이미 흉터는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더 이상 안 난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사업을 이제 갓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걸 보면서 이 이정표가 눈에 보이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쭉 다 들어보면 다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누구도 답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혼자 책임져야 되고. 여기 문구 중에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고독에 대해서도. 예. 맨 처음에 이제 사업을 네.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고독이 필수적으로 찾아오는데 그 고독을 또 벗어나거나 회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당연하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아 여기 있다. 독립하고 83쪽에 보시면 독립하고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고독이었다. 창업자는 독립한 순간 세상과 격리된다. 전화도 걸려오지 않고 불안을 공유할 만한 사람도 없다. 그런 고독 속에서 혼자 새로운 영역을 향해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초반에 나오는데 저도 사실 지금 좀 이쪽 일을 하면서 되게 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되게 원해왔고 지금도 계속 원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고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물론 파트너가 있으면 되게 이상적이고 그건 제가 계속 원하겠지만 고독을 내가 너무 외면하려고 하진 않았나? 피하려고 내가 너무 이걸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뭐 성적 에너지를 이게 원동력으로 삼듯이 이 고독도 이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피해갈 수 없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거를 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혼자서 다시 한번 좀 어떤 일에 몰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을,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으로 마케팅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뭐 다들 그러신 것 같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의외로 좀 성과가 괜찮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거나 이런 독서 모임을 할 때마다 좀 깊이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읽다 보면 생각도 많아지고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지? 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 여기서도 직원들의 어떤 애정을 계속 주라 하잖아요. 자존감이 올라가고 인정을 받아야만 창의력이 나오고 일에 집중하고 돈을 벌게 된다. 제가 너무 돈에 집중을 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런 모임을 하면서 요즘 제 수익은 많이 떨어졌지만 마음은 좀 건강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좀 햇빛에 나와, 양지로 나와서 음지에 있었다면 양지로 나와서 좀 햇빛을 잘 쐬면서 걸음도 좀 받고 비타민 D가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비타민 코코치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 저는 이 모임도 너무 좋고요. 사실 저는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여기 앞부분에 보면 우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저는 이 모임이 생각났어요. 59페이지에 보시면
성공하고 싶으면 우연에 신경 쓰게, 우연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네 라고 우연의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우연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의 필연성. 네. 이게 되게 와서 머리에 와서 딱 꽂혔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아, 이 독서 모임에 내가 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독서 모임을 구성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이것도 그렇고 그 투자 모임도 그렇고 아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되게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고독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저를 되게 많이 힘들게 했는데 이것도 몰라서 그렇죠. 하나는 불쑥불쑥 이렇게 나를 엄습하는 불안감.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그럼 그 불안함 때문에 막 근데 이건 우리 외할머니가 빨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너무 이렇게 파고드는 그 외로움? 이런 두 가지 감정들이 굉장히 청소년기부터 쭉쭉쭉쭉 많이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옛날에 저항을 했어요. 외로우면 안 돼. 그리고 불안하면 안 돼. 근데 그냥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외로운 거야. 그냥 이게 그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서 외로움은 고독으로 불안함은 또 새로운 삶을 위한 자극으로 이게 이렇게 연금술처럼 뭐 여기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짧게 얘기해서 어두움의 감정들이라고 부르는 감정들이 결코 어두움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양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외로움은 고독으로 승화되면 되는 것이고 불안은 또 삶의 활력으로 또 새로운 형을 향해 나가는 활력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냥 그것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도 이게 일어나면 안 돼가 아니라 원래 다 일어나는 패턴인데 생명 현상 중에 아 그런 거구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자세로 가는 게 사람을 훨씬 더 평화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책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 용어가 나오긴 하는데 리프레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연들이 발생하고 감정이 발생하고 고난이 발생하는데 모든 현상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섞여 있지만 그거를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건 결국 자기 마음에 달린 거라서 리프레이밍은 이제 너무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꿔주면은 또 전혀 다른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건 계속 싫어하는 감정으로 느끼게 되니까 그 한계로 인해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 마음을, 내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됐던 게 갑자기 해결책으로 바뀌기도 하고 너무 또 좋았던 게 오히려 방심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저도 되게 자존감이 부족하고 항상 저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특히 여러 가지 책들이나 이런 거 주변 막 방송에서도 보면은 행복해져라 행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자신을 너무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아 그냥 이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꼭 행복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제 들은 그 헤르만 헤세가 한 멋진 말이 있어요. 행복은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행복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행복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깊은 얘기인데 세도나 메서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의 파랑새, 연금술사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You are happiness. 당신의 존재가 행복입니다. 이렇게 따라요. 당신의 true self가 행복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찾는 순간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는 결핍의 심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필연적으로 시작의 법칙에서 결핍으로 밖에 못 들어와요. 근데 이미 내가 그것이다. 이게 사실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타트바 마시. 내가 바로 그것이다.
모든 종교는 사실 신화일체를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형태로 얘기하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추구할 때도 돈을 벌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미 어번던스, 난 이미 풍족해 에서 시작하면서 그 간담화성 논리가 전례사고에서도 혹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한 것처럼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는 간담화성 논리의 용어로는 120%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혹은 내가 생각하는 고객이 만족하고 있다면 그럼 난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이거를 물어가는 게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이 사실은 너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케터시지만 제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긴 하겠어요.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정말 동의가 되거든요. 근데 한편에는 아까 여드름 뿌리뽑기처럼 너무너무나 마케팅으로 알려지면 좋을 만한 것들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 절판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절판책을 가만히 찾다 보면 거의 근본에 가까운 책들 거의 본질에 가까운 책들은 다 사장돼 있다. 다 되게 사장돼 있거나 빚이 없는 곳에 숨겨져 있거나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현상 자체가 근데 가만히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도 막 열심히 찾아보고 저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되게 궁금했었으니까 근데 보면 볼수록 진짜 근본적인 것들은 사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인정하게 되고 정말 핵심을 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럴 마음이 있다면 저는 되게 잘 보이지 않는 곳 아니면 이게 핵심은 되게 안 보이는 곳에 있거나 아니면 너무 드러나 있어요. 이게 되게 상반되긴 한데 제가 정말 좋다고 하는 책들은 1,000원인 책들이 많아요. 오히려 되게 비싸거나 한 막 30만원, 40만원 되거나 아니면 1,000원이에요. 그게 주역의 원리였다. 네,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가야 될 시간들로 가는 것 같은데, 276페이지도 보면 성공의 빛과 그늘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277페이지인데, 그 좋아하는 패턴 얘기하죠. 예전에 자네한테 옛날에 나와 비슷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 자네가 겪은 어려움을 나도 겪었는데, 그 패턴이 너무도 비슷하더군. 가정과 회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네. 하지만 사람들은 비즈니스 부분만을 보고, 성공한 사람의 빛나는 부분에만 찬사를 보내지.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게 마련 아닌가? 하지만 그늘에 대해선 입을 다물지. 꼭 성공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일그러지는가? 조직에 어떤 균열이 생기는가? 그것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그러면서 아마 이것도 이 사람이 아마 겪었지 않나 싶은데 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자식이 부모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병이 걸린다는 사실도 하면서 아마 이것도 본인의 경험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 이게 그래서 난 궁금한 게 이제 그 곰돌이 코코치님이 주역 이 사람이 이 책은 번역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주역을 갖고 얘기한다고 해서 간담화상 우리가 사실 네네 그런 주역 정확하게 주역을 접목시킨다기보다는 그런 류의 책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간담화서 놀이가 가장 많이 적용하는 부분이 그런 사계절 부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음양오행을 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일본어를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일본어를 잘 알았으면 구체적으로 많이 알아봤을 텐데 그 정도까지 제가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최근에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한 2-3년 전에 책을 냈을 때 보니까 그런 주역에서 되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분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것과 비즈니스를 접목한 책을 썼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 책 보고 싶어요. 사실은 헤르만 헤세도 결국 시타르타를 쓰고 나서 마지막 남긴 책이 주역의 한 괴상을 가지고 쓴 유리아 유희라는 책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 책도 사실은 이번에 시다르타 보고도 끌렸고 결국은 최고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역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아요. 그 박경철 씨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보면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변동성, 변화에 관한 것을
감지해서 그걸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사실 주식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대상 김석진, 우리나라 최고의 주역학자 대상 김석진 선생님한테 가거든요. 제가 주역에 대해서는 또 조금만 얘기하면 뭐 공자의 위편산절 너무 많이 봐가지고 끊어진 게 그게 주역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주역을 한 번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 컴퓨터를 지금 영하고 이 라이프니치의 이진법도 주역에서 나온 거고, 그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비 봄이 아니지 밀튼, 이름 뭐였더라 갑자기 까먹었다. 그 노벨상 받을 때 주역 문장을 양쪽에 바꿔 들어가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머리맡에 놨다는 얘기도 있고, 칼융이 30년 이상 연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전 우주만물이 움직여가는 그 원리를 꿰뚫는 책을 주역상으로 보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또 사업 쪽에 어떻게, 주역에 관한 책들을 제가 경영서들을 한 걸 조금 보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 트레이딩, 투자 가르쳐, 이게 코칭 해주기 전에 맨 처음 보라고 했던 게, 혼마 운행사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양오행, 즉 우주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함부로 투자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전 영역이 마케팅이든 투자든 삶이든 어느 영역이든 다 그 본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수렴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대부분은 성공은 밝은 쪽만 자꾸 이렇게, 우리는 맨날 그 성공에 관한 이야기만 듣지만 그 뒤에 수반되는 어둠의 이야기를 해주진 않는데, 그것을 저는 딱 두 번 봤어요. 국내 이것도 절판됐는데 그것도 절판됐어요. 하나는 이 책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는 있다라는 책. 물론 비상식 뭐 식적 성공 법칙에도 그걸 다루긴 하지만 이 책하고 특별한 원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절판이에요. 이것도 이건 서구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쭉 된 책인데, 그 책 외에는 사실은 저는 성공의 어두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는 책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원칙. 원칙. 그거는 그만큼 성공하지 않아서 그것도 성공을 그만큼 해야 그 이면도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궁금하게 한마디로 포장을 한다면 성공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 현실적인 문제점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보시는 거로 대부분 이어서 돈이 주는 분명히 또 쉐도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럼 그 전에 이렇게 하죠. 일단 벌고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성공 좀 해보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책으로 이제 저도 거의 마무리에 다가서니까, 저도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이 구절, 이 책에서 일을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 딱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멀티가 또 잘 안 되는 편이라서 이걸 하다 보면 이 주변이 다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되게 속상해 하시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뭘 위해서? 제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절, 이 짧은 이 한 구절이지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를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명확한 좀 시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여러 번을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뭐 고난과 역경을 하도 많이 지금 겪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험치를 쌓아서 이 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고 볼 때마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다르게 느껴지겠죠. 여기서도 그 부부간의 갈등도 너무 잘,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너무 우리 집 얘기 같은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저도 사실은 세 가지를 잡았어요. 그 다섯 가지 소원이라는 책을 보고 이제 크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정리해야 될 목표들을 저는 딱 세 가지를 잡더라고요. 해피 리치, 이게 혼다켄이 얘기하는 행복한 작은 부자, 그 다음에 해피 패밀리, 그 다음에 해피 스쿨. 제가 원하는 세 가지 그냥 이렇게 딱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처럼 남아도 좀 잘 돼야 가정도 돌보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책 읽고 에이 안 되겠다, 해피 패밀리 먼저, 그다음 해피 리치.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헷갈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이유도 해피 패밀리 때문에 사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근데 어쩔 땐 그걸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막. 그죠. 너 왜 가족에 신경을 안 쓰냐. 이렇게 돼. 정말 그게 아닌데. 내가 일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주거나 이랬을 때, 이런 또 갈등들을 잘 적어놨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되뇌일 때, 해피 패밀리 먼저. 해피 리치. 근데 해피 리치가 돼야 해피 패밀리가 또 되긴 하거든요. 이게 다. 이게 막 이게 연동이 돼서. 근데 네. 해피 스쿨은 알겠어. 근데 이게, 이 두 가지는 너무 이게 맞닿아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어쨌든 이거를 막 어디에 이거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건 남성의 언어고 얘기를 해도 이 감정의 언어는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맞아요. 감정의 논리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성의 논리가. 근데 맞아요. 어느 하나도 근데 이쪽 입장에서 속 터지거든. 이쪽 입장에서 여기서 속 터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이해할 만한 정도의 성숙성들을 키워가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거는 이제 책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삶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네. 어느 정도 그러면 정리가 됐을까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시간이 훌쩍 지나네요. 네. 우리는 듣는데 듣는 분들이 네. 일단 저희도 너무 재밌게 듣는 듣고 싶으신 만큼 좋은 게 이게 뭐 유튜브의 강점이니까. 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책은 어떤 걸로 가볼까요? 저는 90일 아까 근데 구할 수가 책 구할 이제 지금 후배한테 책을 지금 네. 다시 이제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택배로 보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90일. 네. 오케이. 그럼 90일 네. 드디어 그 유명한 90일을 한번. 90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제 출간되면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길어요. 이름을 90일밖에 네. 기억 못해. 제가 아까 이야기는 했는데. 90일 만에 당신의 기억을 고수익 기억으로 바꿔란가. 그런데 네. 할 때만 너무, 할까요?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네.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덕분에 간다 마성놀이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보고. 제사기가 낫네요. 그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장한테 돌아보시면. 아, 이제 인식이 되네요. 이제 인식이 되네요. 지금도 이렇게 나와요. 그때 정말 별로 안 하고 찍은 건데.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네. 들으면 들을수록. 돈이 될 돈이... 가능성이 네, 높아져가는 책 읽기. 오늘 간다 마사노리의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는 있다. 원제는 성공자의 고백. 저 사실 이 책 제목 끝까지 저 이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는 있다 하고 성공자의 그러면 안 팔릴까봐 그런 것 같아요. 네. 성공자의 고백 그리고 성공의 그림자 이런 거면 사람들은 난 성공도 못했는데 웬 그림자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한국 정서에 맞게 뭔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책이랑 제목이랑 잘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세 번의 기회라는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뭐 출판사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약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